기움증권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움 모닝 노트입니다. 차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을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의견 접근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헤드라인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 그런가요? 난 모르죠. 이번 주에는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또. 펠로시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뭐 의견 접근은 있었는데 아직 간극이 좀 없다.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이제 뭐 연예인 다 되신 것 같아요. 아, 장난 아닙니다. 뭐 펠로시가 전화했다 그러고 영어도 못 알아들으신 분이. 그러니까 요즘에 구글이랑 뭐 팝하고 이런 거. 알았어요. 네.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장 중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. 그 뒤로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훅 밀리다가 쑥 올라갔어요. 자, 이걸 변화 요인들을 좀 살펴볼게요. 네.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결국은 어제 많이 올라갔었던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었어요.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틱톡 인수 관련돼가지고 계속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가운데서 뭐가 또 나왔냐면 이게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급등을 했던 요인이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뭐 새로운 뭐 신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괜찮을 거다. 향후에 뭐 구글의 알파벳 유튜브처럼.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틱톡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? 비용이 좀 싸게 먹힐 거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.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. 근데 갑자기 이제 나타난 게 애플. 애플은 뭐 아니다라고 했지만 애플이 틱톡에 관심이 있다. 근데 원래 이제 알파벳하고 페이스북도 틱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표명을 해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향후에 그 비용이 그렇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죠. 인수가가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중에 2% 3%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백악관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제 협상을 좀 했었는데 의견 접근이 좀 있었다. 뭐 건전한 협상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지나서 밝혀진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좀 너무 넓어서 이번 주 내로는 타결이 안 될 거다. 근데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이제 지난 주에 안 되면서 지난 주부터 600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. 네,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은 돈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불편함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또 매물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. 그 코넬 대학교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경제 체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취업이 많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중에 31%가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해고가 당했다. 다시. 네. 거기다가 26%가 뭐 좀 더 심해지면 너 그만 해고 당할 수 있어라고 언질을 받았다. 이게 거의 50% 넘게. 거의 60% 가까이가 그 고용 불안에 휩싸인 거죠.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적인 코로나 현황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. 미국도 좀 떨어져. 네, 미국은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고용 불안 이슈가 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죠. 그러고 있는 도중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.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어요. 어제 항공주를 비롯해서 뭐 여행, 그다음에 호텔, 리조트 뭐 이런 소매 유통업체들 많이 올랐는데 두 가지 요인이었어요.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 전만 해도 뭐 7만 명대였잖아요. 근데 지금은 4만 5천 명. 근데 이거는 예견된 내용들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IHME에서도 그 나왔던 게 일단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. 두 번째 경제 재개가 축소되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축소가 되는 거고요. 처음부터 그렇게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완전히 줄여놓은 다음에 이제 경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의 대선 욕심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죠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4만 5천 명 정도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요.
두 번째는 뭐였냐면 TSA 그러니까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하는 매일매일 아침 9시에 발표하는 게 뭐냐면 저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미국 내의 공항 이용객 수 이거를 발표를 하거든요. 매일매일 네. 발표를 하는데 그 월요일날 내용을 보니까 거의 80만 명, 79만 8,9천 몇, 거의 80만 명 이용자가 이용자가 80만 명 가까이 됐어요. 근데 이게 3월달, 4월달만 하더라도 20만 건 미만이었었거든요. 네네. 20만 건 내외.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60만, 70만까지 늘어났었는데 이게 다시 주춤했었거든요. 경기가 뭐 경제적인 게 축소되니까. 근데 그저께 이제 갑자기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보니까 다시 뭐 73만 줄었어요. 명으로 줄긴 했지만 이게 80만 건까지 증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서 항공주들이 많이 좀 뛰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물론 이제 이거는 작년 동기, 작년 오늘 같은 경우는 260만 건 뭐 이래요. 그렇겠죠 아무래도. 네, 260만 건, 270만 건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현재 뭐 80만 건 됐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국내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거의 국내죠. 그래서 그 델타 항공이나 에어라인,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, 뭐 한 1, 2% 올라갔긴 했지만 뭐 스프레이트라든지 뭐 제트블루라든지 제트블루도 좀 적게 올랐지만 뭐 일부 이제 지역 은행들, 지역 항공사들 네.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죠. 근데 원래 언택 스웨즈 중에 항공주를 보면 이게 갈려요. 그러니까 국제 항공보다는 그 지역 항공이 먼저 이제 살아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항공이 살아난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장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안에 타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물이 나왔고 장 막판에 그 내용이 나온 거는 차익욕구 그러니까 그 대형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매물이 막 쏟아집니다. 뭐 한 1% 정도 상승하던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보합까지 빠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도 쭉 밀리고 그랬는데 이때쯤 돼가 그래서 이제 쭉 밀리는 줄 알았거든요. 하고 글을 써 데일리 썼다가 갑자기 또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봤더니 그 상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. 만약에 이제 백악관하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찬성하겠다. 받아들일 수 있다.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공화당의 안과 민주당의 안을 가지고 보면 워낙 이제 트럼프에 가려서 공화당 안이 안 보이는데 사실 공화당 안이 합리적이에요. 왜냐면 저기 그 민주당 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근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공화당 안을 저기 그 하게 되면은 그래도 움직일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코로나 얘기 하려는 거죠. 임금을 올리면 되죠. 반도체도 좋던데요. 반도체는 AMD. AMD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프리스라는 투자 회사가 목표 주가를 상승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뭐 단순한 거죠. 인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 거의 한 2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뭐 9월 달에 신규 비디오 카드 발표할 거다 막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.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제 뭐 5G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밀렸고요. 스카이워크나 뭐 커버나 이런 것들은 좀 밀렸고요. 장 마감을 앞두고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.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뭐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손실폭이 컸는데 뭐 당연히 놀러가 안 가니까. 테마파크도 문 닫고 했으니까. 그런데 월트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이 있죠. 그쪽이 이제 그 고객들이 1억 명이 넘고 막 하면서 장난 아니게. 넷플릭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쵸. 경쟁자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났죠. 그러면서 4% 넘게 5%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마이크로칩 테크 반도체 업종 안 좋았죠. 그러면서 7%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약보합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작은 회사라서 별로 큰 영향은 없고요. 니콜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관심이 많은 니콜라 어떻게 됐을까요?
안 좋았겠죠. 떨어졌겠죠. 엄청나게 나쁘게 나오면서 아이고. 17% 폭락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날 6% 넘게 올랐죠. 장중에는. 이게 네. 왜 그랬냐면 도이치뱅크가 계속 그 보유 뭐 저쪽 계속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더라고요. 장기는 또 사야 된다고.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고 원택스웨지라고 뭐 얘기하고 있던 비욘드미트 실적 나쁘게 나오면서 8%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원택 관련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뭐 수급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버리면 그렇겠죠.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네, 경향들이 네. 좀 보인다는 거죠. 우리도 최근에 보면 언택 관련주들 쪽으로 뭐 가액하고 좀 그 상관없이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기관 외국인 쪽에서. 네, 네. 그게 이제 많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게 숫자가 안 나와버리면 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네.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미국이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줬고 그동안 강세를 좀 확대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그 대형 기술주나 이런 쪽으로 네.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부각을 예상을 좀 해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래 우리 그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다. 네, 상당히 있죠.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는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전히 이제 그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 ADP 민간고용 네. 보고서를 비롯해서 고용 지표들에 대한 불안 심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.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죠. 네, 오늘 저녁에 ADP 민간고용보고서, 내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. 근데 뭐 여전히 실업률이 뭐 10.5%로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.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아니다,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6월 12일 날까지 그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줄어들다가 그때 이후로 급등을 했고요. 어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넬대 그 여론조사 결과 그것처럼 뭐 31%가 다시 해고당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고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